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바이블 매트리스 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에 파트 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네 번째 내용으로 신옷을 입을 것이요 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의 신옷. 요한계시록 4장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때에 진입한 하늘의 보좌를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신옷을 입고 위대한 하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편에는 예수님께서 신옷을 입고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24명의 고위급 하나님들인 24명의 장로들이 모두 신옷을 입고 24개의 보좌들에 앉아 계십니다. 이때 신옷은 고귀하고 이렇고 깨끗하고 거룩하며 빛나는 천상의 의복을 말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얗게 빛나는 우주복을 말합니다. 하늘인 소행성 때의 환경은 천상의 시스템과 다르고 온도가 영하 272.14도로 매우 춥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들도 우주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4장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바이블 매트리스 1에서 7을 통해 누차 얘기했듯이 최고 높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딱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지만 그 아래에 하나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24명의 최고위급 하나님들, 즉 장로들을 교회의 장로들이라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의 장로들이 어떻게 소행성 때에 진입한 하늘의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제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까지 다섯 번째 내용으로 신옷을 입을 것이요 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